요거요. 요거 횡단보도인가요? 이거 과속방지턱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횡단보도로 착각하고, 저기를 건너는데, 예, 횡단보도로 딱, 요, 딱, 여기서요? 옳지. 횡단보도 같은 이런 턱이 없죠. 저거 과속방지턱이에요. 요 오토바이 가려서 여기서 오는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네? 아이고, 이제서 고개를 드네,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잘 봤으면, 여기서, 이때, 네, 빵!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을 안 봐요. 하나, 둘, 셋에 3초 가까운 시간 동안. 착각해서 저쪽으로 건넌 보행자도 잘못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렇게 하고 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여기 있는 스마트폰 보고 있었대요. 많이 다치셨어요. 저 보행자가 50대 후반인데요. 12주 진단, 전신이 여기저기 부러졌대요. 이번 치료받다가 치료비가 감당되지 않아 현재는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고 있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죄송하다 그러더니 몇 달째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다가 판사가 합의하셔야 돼요.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책임보험밖에 없으니까 합의한다고 재판에 넘겨지죠. 12주 진단 내니까. 300만 원에 합의하자. 예. 300만 원 갖고 지금 들어간 돈이 몇천만 원이래요. 그러다가 금고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에서 항소장 제출했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가 봐요. 형사비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될까요? 이 사고로 앞을 안본것 때문에 금고 10월에 처한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앞을 보지 않아갖고 12주 진단, 네, 족관절, 뇌과골절, 네, 발목 이제 부러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금고 10월에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도망갈 것 같지도 않고 증거 확보 다 됐으니까 자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형사합의금은요 지금까지 들어간 이제 치료비가 그리고 이분은 실비보험에 들어 있다고 그러시네요. 실비보험 책임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를 없던 걸로 하고 제가 실비보험 바꿀 수는 없네요 그러는데 이미 책임보험에서 지급이 됐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 사고가 작년 6월 23일.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다시 그 병원이 그때 책임보험 다시 그 없던 걸로 하고 근데 다시 결제하세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으로 모자르는 거는 건강보험 내지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네, 이제 50대 후반이면 일 못한 손해, 그리고 위자료, 그것을, 글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다만 본인도 잘못하셨죠. 본인도 과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복 2차로도로 무단횡단했을 때, 과실을 보통 예전엔 20% 봤어요. 지금은 30% 정도 볼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토바이가 앞을 안본 거. 그러니까 본인 과실도 감안해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10달 동안 사느냐,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집행유예 되느냐. 1심에서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해. 그래야 공소권 공소기각이에요. 이제 합의하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되겠죠. 근데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도 없고 그러면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더, 벌금 만약에 5, 600만 원 내라. 그럼 돈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해달라고 그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변호사 뭐하러 선임했을까요? 변호사 선임할 돈에 형사비금 보태는 게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계산하세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10달 동안 실형 선고 받으면은 10달 동안 벌 수 있는 돈, 그 돈에서 조금 감해 주세요. 본인 과실도 있으니까.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